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알트 시즌 아직 멀었습니다. 다만 일부 알트코인들, 메이저, 준메이저들 급에서 아주 선명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이미 알트 시즌에 있는 것 같죠. 이러다가 또 조정 한번 빡세게 오면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으니까 사실 지금 정도에서 이 멘탈을 좀잘 잡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는 3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알트코인들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립토 타이탄, 알트코인들은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알트들의 가격 움직임은 이전 사이클과 비슷하다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시총 주간 차트를 2019년에서 21년 사이클 그리고 지금 사이클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꼭 장난치는 것처럼 차트가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 급격한 폭등이 나오기 전에 지금이 딱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알트 시총의 확장성, 그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반복성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고 또 의미 부여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보니까 이런 분석들도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가 벌렁벌렁 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시장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는 상승 중이다. 알트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있다.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상승 반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알트들의 급격한 반등이 사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상황과 맞물려도 그런 어떤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모습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조만간 조금 더 어리버리치다가 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항 라인 돌파,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돌파,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한 1, 2주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도 저는 굉장히 약간 개인적으로는 끄덕끄덕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들 왜 나오는지 따로 공부를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지금 알트 시장을 보면 2020년 알트 시즌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폭풍전의 고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패턴의 반복성, 그런데 흐름이 너무 비슷하다. 뭔가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것만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가장 주목도가 높은 메이저 알트를 꼽자라면 XRP를 빼놓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7일 동안 무려 60% 폭등을 해버려서 이미 벌써 0.88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0.66달러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0.9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이걸 통해서 리플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 종료될 가능성,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XRP가 반등세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분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 리플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72시간 동안 3억 2천만 달러 넘는 XRP를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 빡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고래들이 0.88달러를 목표로 이렇게 빡세게 움직이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60% 폭등을 보여준 흐름도 너무 반갑고 막 마음이 꿀렁꿀렁 하면서 막 좋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고래들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아직 시작 단계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XRP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될 대규모 랠리를 기대해라.
라고 XRP 지금 3주 차트예요. 3위크 차트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3달러 돌파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벌써 이제 1달러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1달러 위에서 자리만 잘 잡아주면 21년 고점인 2달러, 그리고 2018년 고점인 3달러 이렇게 조금 돌파를 해주면 우리의 기분이와 마음이가 얼마나 이렇게 충만해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XRP가 완전히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와 0.25달러에서 0.5달러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디 그때 내 말을 잘 새겨 들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반은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게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XRP다. XRP는 간단치 않을 거야 라면서, 저도 기억이 나요. 이 0.5달러 언더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XRP 매수하라고 막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XRP 얘기를 해 그랬었는데, 본인도 XRP에 되게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팔고 XRP 단단하게 홀딩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한 번씩 강조했던 인물인데, 아무튼 이런 자뻑 멘트를 좀 하는 것 빼고는 상당히 좀 차트도 잘 보고 시장 흐름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하듯이 10개 중에 8, 9번은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 본인 얘기가, 본인 피셜이. 그래서 상당히 시장을 좀 볼 줄 안다. 다만 좀 자뻑이 좀 있어가지고 눈살이 좀 찌푸려질 때는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양반이 XRP 장기 홀더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게리 겐슬러가 이제 언제쯤 물러나게 될 것인가? 겐슬러의 사임 소식이 나오면 뭐 날짜가 나오든 아예 그냥 전격적으로 발표와 동시에 사임을 하든, 아무튼 사임이 공식화되면 XRP도 XRP지만 시장 전체가 한번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엘레노어 테렛은 폭스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죠. 트럼프 정부의 SEC 위원장 후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겐슬러는 임기를 남겨놓고 자진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임 소식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정치권 소문을 들어보면 출수감사절 이후에 1월달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역대 SEC 위원장 뭐 제이 클레이튼만 하더라도 12월 20일에 이제 토꼈잖아요. 리플 소송 내고 다음날 토꼈던 그런 인물이 또 전임자이기도 하고, 겐슬러도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추수감사절 11월 28일 직후에, 그러니까 12월 초에 집에 가주면 제일 좋은데, 전반적인 어떤 전례나 상황을 보면 한 12월 20일 전후 시점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게리 겐슬러, 아 정말 나쁜 놈인데 쭈꾸미 대가리가 시원하게 터지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게 느껴집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이런 얘기해요. 암호화폐에 대한 최고 강세 재료는 SEC 위원장을 해고하는 것이다. 이건 산업 전체에도 매우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 우리는 더 발전적인 비트코인 정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 보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SEC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던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XRP가 반등세를 보여주는 것도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고, 그래서 조셉 루빈도 이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 당선으로 암호화폐 기업들과 SEC의 법적 다툼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해당 소송들은 기각되거나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수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SEC 입장에서도 쓸데없는 소송 비용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 미국 SEC가 그동안 지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얼마나 헛짓을 많이 했었나를 생각해보면 진짜 자업자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SEC한테 기소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도
SEC랑 한판 했던 인물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리플 소송뿐만 아니고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사건들도 적절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하면 뭐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역시나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이런 XRP 맥시멀리스트들도 전폭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달러, 올해 11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1달러가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뉴스가 필요한데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뭐 그런 거죠. 겐슬러 사임, SEC와의 소송 취하 뭐 이런 거, 리플 소송 마무리, 종료, 이런 어떤 특별한 뉴스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1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XRP가 자리 잡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7달러에서 1.3달러,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가 강하게 마감될 경우에 상승세가 급격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1.27에서 1.3달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2017년 XRP 상승 패턴 일부가 이번에 반복될 것으로 믿고 있다. XRP는 최대 27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17달러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두 자릿수 가격 목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주요 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두 자릿수라는 게 이제 10달러 이상으로 XRP가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단방에 막 10달러 가고 이런 거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어느 순간이 되면, 미래 어느 순간에는 뭐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는 하곤 있지만 갑자기 막 뭐 한두 달 안에 뭐 XRP가 10달러 돼 있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서 1, 2달러 돌파해도 간단치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7달러, 17달러 이런 숫자는 맥시멀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뭐 2달러, 3달러 역사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구간, 거기부터 일단 조금 잘 해소를 하고 뭐 새로운 역사적 고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달러 이 정도 가격이 만들어진다라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조금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 자릿수는 사실 그냥 맥시멀리스트 멘트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이게 정신이 덜 어지러운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뭐 17달러, 27달러, 100달러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마음을 쏟으면 이게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라면 맥시멀리스트의 이런 뭐 전망과 분석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챙기면서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캡틴 5빅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분석은, 그러니까 XRP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암호화폐 분석가가 하는 이런 얘기는 뭔가 이렇게 가능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주간 차트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대칭 상각 패턴을 벗어나고 있다. 중기 목표는 2.3달러다. 내년 상반기까지 2.3달러 정도, 요 정도는 현실화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 고점을 뚫어내는 거니까 요 정도 상황까지는, 상황만 잘 맞춰준다라면 2달러 돌파? 요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27달러? 너무 높아요. 현실적일 순 있겠지만 근 미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27달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그냥 따로 시총 한번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면 너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냥 개미답게 겸손하게 현실적인 가격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그때그때 수익쿼터 하면서 좀 적절하게 시장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볼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월간 차트에서 XRP 지금 흐름인데 이 빨간색이 볼린저 밴드가 엄청 좁아지고 있는 걸 지금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빡세게 좁아진다는 건 아래든 위든 급격한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건데 지금 참
다행스럽게도 위쪽으로 급격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 고점, 21년 고점, 이번엔 과연 어떨까? 이런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2달러에서 3달러 구간을 이번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다가설 수 있을까? 이런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튜 시겔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ETF 얘기를 합니다. 내년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SEC가 암호화폐 상품을 승인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갔다. 지난 4년 동안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 상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뭐 솔라나, XRP, 뭐 이런 ETF들은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떤 인물이 SEC와 CFTC의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CFTC로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또 많이 넘어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SEC와 CFTC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를 일단 보고 SEC 위원장이 앞으로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충 답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뭐 헤데라 해시그래프 현물 ETF까지 지금 S1 증권 신고서가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미 S1이 제출된 종목들 뭐 솔라나, XRP, 헤데라 해시그래프 그리고 도치코인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치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 수혜 종목이 되다 보니까 또 뭐 일론 머스크가 또 뭔 얘기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이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시장이 펼쳐지면서 알트코인들의 어떤 시세를 자극할 가능성 이런 것들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솔라나 주간 차트인데 커버 앤 핸들 패턴이 엄청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334달러, 장기적으로 5,500달러 이렇게 TA트레이더 앨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500달러 너무 빡세죠. 이거 아마도 수년 뒤의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솔라나 1,000달러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관전 포인트, 현실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500달러 와 싶죠 진짜. 솔라나 5,000달러 와 싶은데 요거는 뭐 가능하더라도 몇 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대박을 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막 뭐 1,000달러 이상의 어떤 그런 시대의 문을 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300달러 돌파 상황 그리고 이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1,000달러 진입 여부 뭐 이 정도가 조금 현실적인 타겟 지점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잘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